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여행지는 경기 강원도에 있는 폭포 네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원한 폭포를 보러 한번 떠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인폭포입니다. 제인폭포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변역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인폭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물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서 저는 폭포가 작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맞이한 제인폭포는 아주 시원한 가득하게 웅장한 위험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폭포가 생각보다 커서 정말 시원함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도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인폭포는 아쉽게도 현재 공사를 엄청나게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폭포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도 폐쇄되어 있고 이 제인폭포 주변에 공사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어수선했었습니다. 10월 정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이 공사 끝난 후에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오라지 백의융합이라는 곳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 이곳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문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포의 시원함을 느끼실 분들은 저는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표지판만 그대로 따라가면 폭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이렇게 비둘기낭 폭포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일단 물빛이 에메랄드빛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폭포와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갔었을 때는 폭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전에 제인폭포보다 이곳은 나무 그늘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시원한 건 저는 제인폭포보다 더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여기까지만 관람을 하고 보통 돌아가시는데요, 올라오셔서 조금만 더 가면 폭포 전망대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곳에서 폭포를 보시면 나무들 사이에 폭포를 볼 수가 있어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탄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여름에 싱그러움까지도 아주 가득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 더 하자면 이 바로 또 근처에 하늘다리라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5분 정도만 걷다 보면 하늘다리는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탄강을 가로질러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뷰가 뛰어났습니다. 이름은 하늘다리지만 건너갈 때 바람이 불고 사람이 지나가면 생각보다 많이 출렁거려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걸 저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는 한탄강의 뷰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보고 가시고요, 이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입구보다는 반대편에서 찍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공원화되어 있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오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산부연 폭포인데요, 산부연 폭포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야만 주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폭포를 지나갔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동굴을 지나가야 산부연 폭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동굴 안쪽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쉬어가라는 의미로 의자까지 있을 정도니 정말 더우신 분들은 이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굴은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동굴 안에서 실루엣 샷을 찍는 게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인생샷을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동굴을 지나가면 산부연 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정말 바로 옆에 이렇게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3부의 폭포는 앞선 두 곳과는 다르게 확실히 가까운 데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포의 웅장함과 소리를 더욱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는데요. 하지만 3부형 폭포도 역시 밑으로 가는 길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부형 폭포는 정말 영상에 보이듯이 도로 옆에 폭포만 딱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공간 혹은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 봤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정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쉴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좋은 피서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폭포는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폭포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탕 폭포인데요. 이것도 역시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기에는 규모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 전체가 폭포처럼 떨어지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진기한 광경이었는데요. 그리고 직탕 폭포 뒤쪽에는 돌다리가 있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리를 지나갈 때 물소리가 정말 시원하고 몇몇 분들은 이 돌다리에 앉아서 더위를 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서 꼭 건너편까지 저는 가보는 걸 추천하는데요. 건너편으로 오면 직탕 폭포를 더욱더 정면에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이 직탕 폭포는 주변에 내려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위에서 볼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탕 폭포에 올 때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차량으로 오실 때 내비게이션으로 왔을 때는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곳으로 저를 안내해 줬는데요. 이곳 주민께 여쭤보니까 상사리 번지 점프장이 있는 다리를 건너서 있는 왼쪽 도로를 타고 오시면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곳으로 올 수 있어서 꼭 그쪽으로 오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전체가 폭포처럼 떨어지니까 더 저는 신기했던 것 같고요. 경기와 강원의 네 곳의 폭포를 갔다 왔는데요. 모두 장단점이 확실한 곳이었습니다. 즐길거리가 많은 것은 비둘기낭 폭포였고요. 가장 신기한 것은 저는 직탕 폭포였습니다. 그리고 시원함의 끝은 삼보연 폭포였고 마지막으로 제인 폭포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폭포였습니다. 피서를 이제 많이 가실 텐데요. 폭포를 보러 가는 것도 저는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찾아오겠습니다.